김 변호사. 아, 예. 아니, 이거 벌써 출근해도 되는 거야? 급하게 할 일이 좀 생겨서요. 아이, 참. 사정이 많이 안 좋다면서. 좀 변호사 때려치고 강사나 할까요? 강사 월급 얼마입니까? 오 교수 말 들으니 자네 영어 발음 엉망이라던데. 암만 하버드 나왔어도 그렇다면 곤란하지. 작은 문제 내가 좀 도와줄까? 아유, 아닙니다. 사무실 내준 것만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 응? 밤에 좀 잘 잤어? 네. 마셔. 저 치료 받을게요. 잘 생각했어? 꼭 살아야겠어요. 언제부터 시작할까? 당장이요. 그래. 이재복 씨. 예. 이신 씨. 네.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네? 방금 들어간 환자 병명이 뭐냐고요? 티세포 림프종입니다. 악성 종양이죠.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Deal? What kind of deal? 내가 발을 빼기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다고 했죠. 깊숙이 빠진 대신 당신과 해밀턴 재단의 실체 D-케미컬의 음모를 샅샅이 알게 됐죠. 왜 당신 같은 거물이 한국의 작은 소송에 초조해야 할까? 내 의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당신은 단순히 신발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죠. 이번 소송을 이겨서 그 판례로 볼리비아와 인도, 소말리아에서 겪고 있는 DA 케미컬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겁니다. So, what do you want?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들어오십시오. 앉으시죠. 천노숙 씨가 꼭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 나 그나저나 이 사람 어디서 찾나 참 깝깝하네. 저 실례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여기가 김현우 변호사 사무실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나 저 천노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스럽지만 수고비 쪼르다 좀 죄송합니다. 증인에게 돈을 건네는 건 변호사법에 위반됩니다. 아니, 그냥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 얘 좀 보십시오. 여기 이렇고 여기 배도 치료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다며. 검사 결과 괜찮다며. 들었어? 아, 난 너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속 타 죽는 줄 알았어. 이제 아프지 마. 질질 끌지 말고 후딱 끝내고 결혼하자. 오케이? 걔 왜 대답? 우네. 응? 어이구. 그만한 일에 감동받아서 울기는. 오 교수님! 어! 그래 왔어! 천노식 씨는요?
어, 저 사무장님이 모셔올 거야. 내가 준비하라고 한 자료 준비됐어요? 응, 여기 있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리허설 한번 하죠. 좋지. 지금 너보다 소중할 수는 없어. 네가 슬프면 내 가슴은 무너져. 내게 기대는 너에게 한 걸음씩 너에게 내가 다가가. 잠깐 얘기 좀 해. 곧 재판이야. 따라와. 봐. 아! 왜 이래? 수인이가 어떤 상태인 줄이나 알아? 내 여자야. 너보다 백배 천배 잘 알아. 죽어가는 애 불러다 놓고 쇼하고 싶냐? 입 조심해. 멀쩡한 애가 왜 죽어? 림프종인지 뭔지 악성 종양이 온몸에 퍼졌댄다. 이제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도 없댄다. 수인이 옆에서 희덕거릴 줄 알았지. 네가 아는 게 뭐야? 네가 아는 게 뭐야? 12월 27일 목요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사건 앞으로 나오세요. 피고 측은 단성대학교 예방의학과 팀이 조사한 주민들의 건강실태 자료입니다. 일반 다른 농촌에 비해 발병률이 폐암 3.5배, 신경계 계통질환이 4.5배, 피부병은 무려 5.6배에 이릅니다. 신반니 남성 주민들의 흡연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1.5배나 높았고 흡연력도 평균 25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조구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DA케미컬이 폐수처리팀에서 근무한 증인 천노식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합니다. 폐수 처리가 80톤 이상을 넘은 적이 있습니까? 네. 몇 톤까지 초과됩니까? 100톤까지 초과될 때도 있고. 그렇다면 비 오는 날에는 더 방류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야 회사에 있는 용수처리 일지나 업무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고철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최근에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본 소송과 전혀 관계없는 사적인 질문으로 증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소송과 관련되지 않은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증인이 나온 이유가 원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정보가 저희 쪽에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질문 계속하세요. 증인은 원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죠. 실망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준비해서 다시 방송. 어이 사람들! 이제 정신 좀 들어? 처음이라 힘들었나 보다. 아 그러게 무리하지 말랬잖아. 누워 있어. 병실로 갈게요. 이수인. 너 아직 대답 안 했다. 나랑 결혼해줘.